안녕하세요. 성주입니다. 오늘은 제 뒤에 보면은 그 엉겅퀴 꽃 보이시죠? 저게 간에 해독에도 좋고, 이게 부종, 막, 몸이, 그, 간 해독, 간에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축적돼가지고, 퉁퉁 붓고 하는데, 그 내리는 게 좋다고 그래요. 그래서 천년 해독제라 그러는데, 제가 이거를 뿌리째 해가지고요. 이 꽃은, 요거는 이렇게 쪄서 해도, 이게, 씨가 송골송골 솜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꽃은 효소를 만들고요. 뿌리하고 이렇게 뿌리 쪽도 보면 보라색 빛이 나요. 그러면 이제 요거는 채취해서 바로 저기 자르면 안 되고요.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뼈에 할 거고요. 이 보라색 꽃은 효소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좀 지금 꽃 필 때가 최고 약재가 좋더라고요. 지금. 오, 이거는 어마어마하죠? 크기가. 어마어마해요. 엄청나게 많아가지고, 아이, 고민이 많네요. 사실 엉겅퀴 줄을 좀 담아도 괜찮거든요. 근데 하나 우리 집엔 뭐 소주가 한 병도 없으니까, 가실주. 그걸 좀 한 병이라도 담아 놓으려면, 그것도 약으로 쓰이니까, 그럼 소주를 사러 가야 되잖아요. 그죠? 이거보다, 지금 위에 해놓은 게 이거보다 두 배 있어요. 안 양이에요, 이거. 씻어가지고, 일단 엉겅퀴 이거, 뿌리하고 줄기는 쪄야 되고요. 쪄야지 차가 되니까 써서 이제 그늘에 말렸다가 이제 한 5번에서 7번 정도는 구중구포까지는 아니래도 한 5중 5번 정도는 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대로 약을 만들기 위해서. 근데 한 번만 쪄도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, 향이. 근데 한 세 번만 쪄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, 약성이. 시간, 그냥 이 차 만들고 하는 것들을 수행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, 시간 있다 없다 이런 거 생각 안 하려고요.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? 이쁘죠? 상도. 걸로. 구독자님, 시청자 여러분, 꽃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향 정말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아직 올라가야 돼요.
일을 해도 작업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. 깨끗하게 좀 손을 보고서 씻으면 많이 안 씻어도 되고, 이런 거 너무 물에 오래 담그면 약성이 빠지니까 얼른 깨끗하게 손질 봐서요, 뿌리만 빨리 씻어내려고 합니다. 뿌리만. 뿌리가 이렇게 실해요. 크게. 비가 와가지고. 돌에다가 뿌리를 좀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흙을 조금 떼내랍니다. 오늘 당장 뭐 이렇게 하진 않고요. 오늘 씻어가 그늘에 놔뒀다가요, 어느 정도 물기 촉촉 좀 빠지고 난 다음에 내일 이제 이걸 찔 겁니다. 오늘은 채취하고 다듬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. 이렇게 많이 컸죠? 키가 한 80, 90cm 넘어요. 어떤 거는 제 키보다 커요. 160 정도 돼요. 키가. 이거 고등학교 때 160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키가 줄죠. 자꾸 구부리고 일을 하면 할머니들이 그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앉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허리를 쫙 펴요. 습관적으로 쉬게 된 거죠. 그래서 척추를 쭉 평상시에 잡고 잘 펴면, 그렇게 힘들게 해도요, 많이 안 구부러질 것 같아요. 그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저 일만 하신 거죠. 당신 몸도 안 돌보고. 그리고 뭐 영양가 있는 거 제대로 드셨겠어요? 그러니까 몸들은 당신은 자식들만 생각한 거죠. 너무 희생만 하다 가셨어요. 지금 어머니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. 지금은 이제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생기지 않았을까요? 인경키 뿌리는 이렇게 생겼답니다. 그 영양 손실이 있을 거예요. 바람이 많이 불어요.
잡고 날려면 양을 제대로 해야 돼요. 어차피 할 거니까 어차피 착 깔아놓고 그냥 쪄가지고 또 그늘에 말리면서 할 때 해야 또 이렇게 나눠 먹기도 좋고요. 양을 넉넉하게 해놔야. 이번에는 차 주문, 숙차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. 만들어 놓은 게. 엄청 많아요, 양이. 이거 한 30분 한 것 같은데. 이렇게 해놓고요. 과실주를 좀 사오려고요. 이 보라색이 엄청난 거거든요. 파워력이. 저도 옛날부터 엉겅퀴 꽃을 좋아했어요. 엉겅퀴 하고요. 매화꽃. 매화. 너무 좋아했어요. 꽃을. 장미도 좋아했는데, 우리 집엔 장미가 없잖아요. 나한테 이익을 안 주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엉겅퀴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. 엉겅퀴는 엄청나게 많아요. 번식하고 자기들이. 이렇게 해갖고 다 뽑아버렸잖아요. 그래도 어느 순간에 돌아서면 또 엄청나게 나 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뿌리를 만약에 안 뽑고 이 대곡만 위에까지만 자르면 거기서 또 나죠. 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. 시들면은 막 꽃술이 막 마르면서요 날아가 버려요. 이런 거 놔두면 안 돼요.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올린 영상이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조회수가 별로 많이 없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알고서 들어온 분들이 있어서 그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뭐 본다 그러시고 막 이러니까. 스위스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아니 왜 스위스에서 엄청나게 보고 스위스에서 좀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아이고. 아이고 마 마했다 이가 오늘 마했다 이가 아이고야 이거 뭐 엄청나는데 마 엄청나 빨리 갔다 와야겠다 빨리 사업단이 하나만 만들어야지. 놔둘 필요 없어요. 할 때 확 해야 돼. 조금 더 끊어왔어요. 좀 제 생각에 할 때 하자 이거죠. 할 때 하자. 어차피 하는 거니까. 어쨌든 오늘 이거 이 어마어마한 양을 보세요. 보이세요?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했으니까요. 어쨌든 2부에서요 제가 이제 엉겅퀴를 제치하고 그 다음에 따듬어 놨습니다.
그래서 이제 언제 흙도 다 털어놨으니까요. 이제 씻고 2부에서 이제 그 찌는 거 쪄서 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행복하고 평온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엉겅퀴 꽃향에 푹 빠졌습니다. 보라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아, 주름이. 관리를 해야 되나. 꽃으로 관리를 할까?